안녕하세요. 예안세무회계 이마섭 세무사입니다. 5분 특강 기업진단 이것만은 알고 가자. 이번 시간은 제12강 재고자산의 평정 및 진행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핀 매출채권, 즉 공사미수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질자본 산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평정입니다. 즉 건설업에서는 재고자산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1년 초과 재고자산은 기본적으로 부실자산이고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인정되는 것이 재고자산의 경우 단기공사입니다. 단기공사, 즉 1년 이내 공사의 경우는 인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경우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성공사 인정되는 것은 단기공사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건설업인 경우에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접근 방법은 어떻게 되냐? 일단 첫 번째 단기공사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게 아니면은 전부 부실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등록관청에서 이걸 굉장히 또 타이트하게 보는데요. 이것의 경우 이제 재고자산은 기본적으로 부실이다라고 깔고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또 굉장히 또그 저희 등록관청과 직접 또 대면해서 그것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점. 그래서 재고자산 기본적으로 부실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재고자산 중 그러면 부실자산으로 보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재료. 분식을 위해 이미 투입된 원자재 등을 재고자산으로 남겨둔 경우죠. 분식, 즉 꾸며내기 위해 갖고 분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남겨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고요. 가설재. 가설재란 무엇이죠? 공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설치했다가 공사가 완료된 후엔 다 철거해가는 그런 재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실지하지 않는 가설재를 재고자산으로 남겨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많은 경우인데요. 미성공사, 즉 미완성공사 도급에 대해서 진행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남겨둔 경우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진행 기준으로 회계 처리해서 수익 금액을 계산하고 미완성공사를 전액 공사 원가로 대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으로 남겨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인정받을 수 없고 부실자산은 처리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진행률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진행률 계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실 기업 회계 기준은 단기, 장기 할것 없이 기본적으로 그 진행 기준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1년 이내 단기 공사인 경우에 인도 기준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이제 비상장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1년 이내 단기 공사는 이제 저희가 인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률 계산은 1년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는 진행률에서는 필수다라는 것이고, 그럼 진행률은 어떻게 계산되냐? 기본적으로 결산 기간 동안 투입된 원가를 총공사 예정 원가로 나누는 비율이 진행률이 되겠고요. 공사 수익 금액은 그총 도급액, 도급계약서상의 총 도급액에 진행률을 곱한 금액이 공사 수익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사 수익 금액이 생겨나서 발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고상의 공사미수금과 공사 수익 금액을 추가로 계산하는 한편, 그리고 그 미성공사를 공사 원가로 대체하는 것이 FM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률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면은 세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 도급계약서랑 총공사 예정원가 명세서, 그리고 현장별로 이제 투입된 원가에 대해서 전부 다 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진행률에 따라 수익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실질 자본금에 나오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그 부분 또그 부분도 있는 데다가 지금처럼 등록관청에서는 재고자산의 경우 그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실질자본금이 잘 나오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실제 업체에서도 그런 계약서들을 전부 증치를 해서 진행률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수익금액을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실질자본금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고자산 및 진행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 이마섭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